미성 해볼까요? 여기 위 밑에 보자. 우리는 필요하다. 뭘 필요했어? 만들 필요가 있죠. 균형을. 모사에서의 균형이야. www에서와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 있지? 그리고 진짜 와이드 월드, 넓은 세계. 어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주제네요. 그죠? 답이 나온 거 같은데? 3번. 3번이네. 그치? 그 다음에 컴퓨터를 턴오프. 턴오프? 꺼라. 하루 정도. 일주일에. 그리고 남겨놔라. 너의 노트북을 어디다 남겨놔라? 집에 남겨놔라. 그리고 get out.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 실제 세계로 들어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인터넷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그치?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외웁시다. 인터넷은 멋지죠?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식에서. 그것은 트랜스폼. 그것은 뭐 했어? 바꿨죠. 방식을. 어떤 방식을?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꿨죠. 그리고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컨택. 사람들과 즉시 연락할 수 있죠. 그래서, wherever we are. 근데 어디 있던지 간에. 아니? 우리는 어떤 것을 함께 계획할 수 있죠. 뭐 없이. 결코 뭐 할 필요 없이. 만날 필요 없이. 우리는 접근을 갖죠. 정보의 세계에 대한 접근을 갖죠. 뭘 가지고? 마우스의 클릭을 가지고. 그러나 반면에 인터넷이 글루한데, 글루가 동사로 쓰였는데, 원래 글루가 명사로 풀이란 뜻이잖아. 붙여놓는 거지. 우리를 어디에? 우리의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아이솔레이트. 고립시키죠. 우리를 뭐로부터? 동료, 펠로우, 동료고 그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들로부터, 같은 인간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죠. 우리는 뭐 하게 될 거야, 지금? 이메일을 보내야 될 거야,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뭘 하기보다는? 그들의 콜업. 전화하거나, 또는, 내 10야드까지 걸어가기보다는. 근데 어디에? 옆 사무실에. 뭐 하기 위해서? 헬로라고 말하기 위해서. 옆, 좀 10야드만 가면 되는데, 안 가고 그냥 메일 보내는 거죠. 우리 뭐, 10야드? 크익 얼마냐고? 네, 찾아보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해야죠. 나도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나도 단위 약해. 밀리아드가 몇이지 진짜? 넓이에요. 길이라고 봐야지, 넓이가 아니라. 대략 밀리아드가, 대략 이게 뭐니, 그러면? 정보예요. 대략 0.91444m,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 1m로 가야 되나? 대략 1m로 가야 되면 되겠지. 10m예요. 10m인 거지. 맞아.